최근 유우성 씨의 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검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협력자가 지난해 12월 문서 위조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에 있었고 검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뉴스타파와 유우성 씨 변호인단에 의해 위조 의혹이 제기되자 이문성 검사가 위조 혐의자인 중국인 협력자 그리고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김보현 과장을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에서 만난 것입니다. 위조를 몰랐고 국정원에 속았을 뿐이라고 한 검사들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구속된 또 다른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는 허릉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김 씨가 위조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 김보현 과장에게 전달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릉시 공안국에는 가보지도 않고 자신이 머물던 단둥시에서 제3자를 통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유 씨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 대해 허릉시 공안국은 발급 권한도 없고 출입경 관리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단둥에 거주하며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협조자 김 씨가 지난해 말 국내로 들어와 국정원 김 과장과 긴밀히 접촉하며 반박 자료 수집을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만난 건 국정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협조자 김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국정원 김 과장과 함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으로 유 씨 사건 담당인 이문성 검사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검사와 핵심 문서를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 그리고 이를 지시한 국정원 직원 3명이 한자리에 모인 곳입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도 다름 아닌 제 뒤로 보이는 검찰청사였습니다. 검찰청사는 검사의 허락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검사가 국정원 협조자 김 씨와 김 과장을 불러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증거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유 씨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를 유조한 국정원 협조자와 직접 접촉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왜 이 검사는 국정원 협조자까지 검찰청사로 불렀을까? 이들이 검사실에 모인 날은 지난해 12월 18일. 검찰 측 문서 위조 의혹이 본격 제기되자 반박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과 담당 검사가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며 다급하게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이 검사는 중국과 북한 출입 시스템에 대해 직접 듣기 위해 협조자 김 씨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사건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지난 3월 국정원 김 과장으로부터 확보했고 최근 구속된 김 씨 조사에서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위조 문서 입수에 직접 관여한 협조자까지 불러 도움을 받았다면 문서 위조 사실과 구체적인 위조 경위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가 체포 대상이 돼야 할 피의자와 대책 회의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주요한 공범들이 다 한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전체의 틀 안에서 총괄적으로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알면서도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검사까지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긴박한 대책회의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문성 검사가 북한 출입 절차와 관련해 협조자 김 씨의 도움을 받은 의견서는 지난해 12월 18일과 1월 3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당시 의견서에서 오히려 유 씨 변호인단의 문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위조 문서인 삼합 변방찬 명의의 답변서와 조작된 전직 중국 공무원 진술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유 씨 변호인 측에서 출입경 기록 입수자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자 이 검사는 정보협력 차원이고 해당 인물이 중국에 있어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방에서 직접 만난 국정원 협조자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후 협조자 김씨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증거조작 사건 수사 내내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는 미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조작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초에 담당 검사와 국정원 협조자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이를 숨겨왔습니다. 검찰 내부 감찰 결과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감찰 당시 기본적인 통화나 메시지 내역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사들에 대해선 더 엄히 조사하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인멸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출입경 기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 위조였고 증거 위조의 시작이었는데 이 부분 이 조선족 협력자가 중국으로 출국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바람에 검사들에 대한 혐의도 사실상 무혐의로 다 끝내버린 거죠. 뉴스타파는 이문성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창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이 검사를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렵게 전화가 연결됐지만 이 검사는 끝까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저 이문성 검사님 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검사님. 저희 뉴스타파의 오대한 기자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검사님. 담당 검사들은 증거 확인 소홀과 오해를 샀다는 이유로 최근에야 고작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받았을 뿐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지휘부는 증거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담당 검사들에게 유씨 사건 항소심도 끝까지 맡겼습니다. 그 피고인한테 위조 증거 내 가지고 저 간첩이라고 하셨는데 좀 미안하다는 느낌은 안 가지세요? 의견 잘 들어보세요. 지난 2010년 일본에서도 특수부 검사들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자 사건 초기 검사들은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내부 수사를 통해 담당 검사뿐 아니라 지휘라인까지 형사 책임을 물었지만 한 번 추락한 신뢰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만들었고 검찰은 이것을 어느 정도 알만한 상황 속에서 제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해당 검사들 파면이고 당연히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해야 맞다라고 보여지죠. 담당 검사가 돈을 써서라도 협조자를 통해 증거를 입수하라고 지시하고 검사실에서 문서 위조 혐의자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골탈태를 약속했던 검찰 지휘부는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